한낮에 내리쬐는 태양, 햇빛 알레르기를 부릅니다. 그런데 오히려 실내 활동을 오래 할 때도 생길 수 있을까요? 일정량의 멜라닌 색소는 우리가 햇빛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장치인데요. 우리가 실내 생활을 오래 하게 되면은 멜라닌 색소가 적어져서 햇빛 알레르기에 취약해지게 됩니다. 보통 외출 후에 피부가 가렵고 빨개지면 햇빛 알레르기를 의심하죠. 실제로는 이런 특징이 있습니다. 햇빛 알레르기는 화장품을 잘못 발랐을 때의 접촉 피부염과 똑같은데요. 한 가지 차이점은 눈 주변이나 목 밑같이 햇볕을 안 본 부위는 깨끗하다는 것입니다. 평소 문제가 없던 약물이 자외선과 상호작용하면 피부에 문제를 일으키기도 합니다. 항정신성 약물이나 항생제, 이뇨제가 대표적입니다. 일단은 선크림을 잘 발라야 되겠죠. 하지만은 선크림은 빛은 막지만 열을 못 막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리퀴드 파운데이션을 사용하시고요. 외출 후에는 집에서 반드시 냉팩이나 수분팩으로 진정을 해주시면 좋습니다. 당분간 한낮 자외선을 피하면 증상을 가라앉히는 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금방 재발하기도 해서 꾸준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네, 햇빛 알레르기도 광으로 보면은 접촉성 피부염입니다. 따라서 스테로이드 연고나 항히스타민제를 사용하면은 깨끗이 완치될 수 있습니다.